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이니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어명, 옛날 말로는 어명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옛날에 왕이 백성에게 말하는 그것은 그 말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표면적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히브리 왕만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를 통해서 만왕이랑 온 우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무한한 영광을 입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의 씨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맺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통한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입혀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옛 계명, 옛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새 계명,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기본 구원이라 말하고 또 일반 구원이라 말합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명이 있다면 천명이 다
똑같이 받은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말하고 또 일반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았다. 아까 25절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기본 25절에서는 기본 구원을 근거로 해서 성화 구원까지의 상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줬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26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영원한 그 영생을 주신 것을 그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26절에서는 사도의 신앙.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권과 성화권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신앙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이후로 사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신앙의 모습에서는 그런 실수와 넘어짐이 거의 없죠.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다고는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의 신앙에서 우리가 완벽하다 하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항상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서 옛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옛사람이 사도의 신앙이 된다고 해서 이런 옛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옛사람을 이단 같은 데서는 이런 옛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신의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옛사람이 없다고 이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장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사도의 신앙에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목자시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 세상에 오시는 세상에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죄 가운데 사망이 왔던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양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근데 베드로도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 그 고백을 내가 육신의 모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여 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이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열두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사실 더 깊은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한 고백은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 마르다가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가만히 그 형제. 사실은 여기에서 육신적인 표현은 자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육신적인 모양에서는 마르다나 마리아 여성이지만은 남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로서 온전한 그 신앙 고백도 했고 또 그 마르다와 같은 형제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원래 이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실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는 십자가까지 지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자고 이것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한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만세전부터 택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는 세상에서 이 땅만 살다가 죽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이 땅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그러한 인생은 일반 동물이나 식물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에 대해서 너희들의 본래 모습은 인생의 모습이고 육체는 동물의 모양으로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희는 나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를 부른다. 마리아의 이름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너를 불러주신다. 너 내가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육신의 형제를 통해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의 남자의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그 집에서 너희 집에서 있느냐? 내가 너희 마을까지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너희 오라비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모습 가운데 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하기 전에 이 나사로가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은 자기들의 모습,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영생의 모습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지극히 비천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이 무리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의 상태에서는 한없이 자기의 모습을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 사도의 신앙이 됐을 때는 성신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대로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거의 다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그러나 부활의 신앙, 사도의 신앙에서는 이제 그런 직접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장소의 개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할 때는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신의 씨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심어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며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인도한 어디 가서 내가 생활을 하든지 어디 가서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보여지는 예배당이 예배당의 중심적인 신앙이지만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보여지는 예배당이 중심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보여지는 예배당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소 메커니즘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장소의 개념이 없는 시오니즘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메커니즘도 때로는 메커니즘도 되고 때로는 시오니즘이 돼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루에도 순간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목자가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예수께 나갔다. 30절에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앞둔 곳에 그저 계시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앞둔 곳에 그저 계시다. 이제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예수님을 맞던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지금 마리아가 함께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사람의 모습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직까지의 모습은 아직까지의 모습은 그 유대인들도 그 마리아가 급히 곡하러 무덤에 가는 일로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우는 것이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나사로는, 나사로의 관계는 나사로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나사로가 영원히 죽은 것으로 이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우연히 태어나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육신의 모습, 육신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은 이 땅만 소망하고, 이 땅만 목적하고, 이 땅만 꿈꾸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끝나는 그들의 모습, 지금 현재 이 나사로의 모습처럼 그냥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루지 못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죽어서까지 돌무덤에 묻히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그냥 죽는 그러한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생명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 일반 종교에서도 우리는 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편하다. 일반적인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편하고, 또 질병도 이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욕심 안 부리고 이 땅에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 또 여기 지금 마르다도 그리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와서 즉시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던 네오라비가 죽지 않아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 오라고 보냈는데 왜 그때 오지 아니하시고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런 어떤 병자를 고치고 지금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이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지금 마리아의 신앙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외적인 문제. 육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하늘 그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지상 낙원을 이루는 그런 걸로 생각했죠. 그것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걸 살리지? 육신의 문제. 예수님이 병들은 사람들을 육신의 문제를 고쳐준 것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소경이나 문둥이라면 육신이 썩어져도
끝나기에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 떳떳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제사드리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썩어져 가는데도 본인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문둥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그러니까 문둥이 같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어져도 자기 몸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둥이는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에, 여기 지금 나사로도 그러잖아요. 나사로도 병들었을 때 예수님 와서 고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가 지금 병들,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왜 와서 고쳐주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와서 고쳐줬다면, 이것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완전히 그 육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왜?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내가 가서 예수님 보고 그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가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너희가 전에는 인생의 모습으로, 일반 피조물의 어떤 영광을 구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의 말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라.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나 부모는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알고 해준다. 아직 어렸을 때는 책임져주고 해. 그것을 알지 못한다.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의 우는 것과 누구에 의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인생의 모습으로 태어나 인생 모습으로 끝나 이제 나사로와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 이제 나사로가 없어졌어 희망이 없어졌어 그 좋은 나사로 나의 오라비 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은 이 세상 이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한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심정 왜? 부활을 모르네 부활을 그러나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는 인정했어. 그러나 그 부활과 천사와 영이 무엇이 지금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표면적인 모습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마음 이방인의 모습 인생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야생동물의 들짐승 주인 없는 자야 주인 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참 안타까워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통해서 너희 조상 첫 번째 아담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모습이지 않나 그 모습으로 그 옛사람의 죽은 모습으로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소망이 없느냐 너희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인생의 죽음은 한 번 누구나 다 정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의 생명 2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가라사대는 왕이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백성을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주고 예수는 왕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있습니다.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표면적인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렸던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와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 헬라 모든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이긴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 만왕의 왕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누구를 말합니까? 나사로 그 주여 와서 보소서 주님이라고 말하면 와서 보소서 아직도 신앙이 보여지는 신앙 예수님 아직도 이 말은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안 와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사로의 삶은 끝났습니다. 인생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오셔서 병들었을 때는 인생의 모습에서 인생의 모습으로 좀 더 살았을 수 있는데 더 좋은 세상 더 살았으면 있는데 오시지 않아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예수님 지금 마리아나 지금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과 예수님의 눈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인 이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의 우는 그것은 인간의 사람의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안타까우면서 또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왔으면 왜 그때 안 오시고 지금 오시고 예수는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믿음이 없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은 아예 그들은 아직도 자기 의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은 자랑 지금 그들의 우는 것은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의 예로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의 제자이면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르잖아요. 그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그 유대인의 모습과 별발 다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 오기 전에 성자로서 계셨던 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했기에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응? 왜? 그래야만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응? 너희 조상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응?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단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응? 사단과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응?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저걸 먹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근거 없는 말을 사단 많이 하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계 만국을 다 보여주는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준다. 예수님은 그 마귀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세계를 주시고 세계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세계의 이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유대인 우는 모습이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